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.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건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대실패했다며 대통령에 직접 사과를 촉구했습니다. 앵커 리포트입니다. 국회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에 나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.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.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. 국민 말고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안기정 전 지사, 오거돈 전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까지 이어졌던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. 주 원내대표는 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.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%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 만에 52%나 급등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습니다.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진방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.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서울의 집값은 6.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. 서울뉴스 김대우입니다.